어때? 아빠, 보이고? 어, 할머니 방에 어디에 사진아? 여기. 어디? 네. 거기였어, 요거니까? 와할머니 방에? 큰일 났다. 조카들 덕분에 오랜만에 집안도 활기가 넘칩니다. 정부가 내년부터 이 같은 진짜 새로 진짜 완전 알이 네. 너무 통통하다. 이 완전 짱크다. 진짜 찐 짱크다. 오늘 저녁 메뉴는 좀 특별한데요. 가을이 제철인 대하와 싱싱한 고등어 회까지. 와, 한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. 용건이하고 아진이는 뭐 먹어야 돼? 아진이랑 용건이 두 개씩 먹었어요, 벌써 이거 새우 대하. 먹었어? 네, 가도 좋지. 많이 먹어. 아진이, 용건이가 먹었어요? 아니, 오빠는 껍질도 안 먹고. 안 까고 먹어? 안 까고 먹어? 결혼 기념일이라 어떻게 이거 뭐. 일에 쩔어서 이거 어머니 아니 며느리 결혼 30주년이면은 그 금반지라도 하나 해줘야되는 거 아니야? 딸이 있어서 그나마 이런 것도 찾아 먹는 거지. 뭐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? 딸 없어 봐라. 지 오줌도 못 가려 지금. 지 얼마나 바쁜지. 화장실 하루에 한 번 가면 진짜 아니 언니 빨리 빨리 먹고 와서 또 일해야 돼. 왜 지금 꿈도 못 꿔요 저희가. 왜냐면은 오빠가 지금 보면은 여기 CCTV 켜고 있거든요. 별을 싣고 저기 뒤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. 우리가 1년에 몇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. 아들 결혼식 하는 날. 아들이 결혼식 하는 날 아침에 나왔지. 오 4시부터 3시 반부터. 못 닫아 우리는.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건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. 원래도 바빴지만 지금은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라 외식은 불가. 이렇게라도 기념을 합니다. 케이크를 가지고 노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. 주인공이 바뀌긴 했지만 덕분에 웃음이 넘치는데요. 야, 30주년이 뭐지? 평일 끝. 봐봐, 30주년이 애들 잔치가 돼서 그랬네. 그래, 코 옳지, 또 바꿔. 이게 닭이다, 아진아. 응? 됐어? 됐어. 케이크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. 네. 외국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든 귀농생활. 그래도 지금이 좋은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입니다.